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케니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만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애인에게 주는 선물은 더더욱 특별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을 선물해줄까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향수를 사줄까? 백을 사줄까? 아니면 시계도 있었죠. 시계는 여자친구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백은 최근에 구매한 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가 오래되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서 목걸이를 구매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주얼리 브랜드도 가장 무난하고 인기가 좋은 티파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제가 투표도 진행했었는데 구독자분들의 투표 결과도 같네요. 오늘은 티파니 브랜드 소개, 엘사 퍼리티 소개, 그리고 이 목걸이 리뷰까지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케니의 리뷰 채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브랜드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티파니 앤코는 미국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로서 1837년 찰스 루이스 티파니에 의해 설립된 역사 깊은 브랜드로 주로 다이아몬드, 골드 소재, 실버 등의 주얼리를 주력으로 판매하여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보석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엘사 퍼리티를 포함하여 필라모 피카소, 아틀라스, 티파니라 등의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파니 앤코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뉴욕 5번가 본점 앞에서 빵과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 더욱 유명해졌죠.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 뉴욕 상류층의 모습을 꿈꾸며 바라보았던 그 티파니라는 브랜드는 어느덧 뉴욕뿐만이 아닌 전세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에는 티파니는 미국, 일본,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3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부분의 큰 백화점들이 입점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대기 인원이 까르띠와 마찬가지로 엄청 길기로 유명하죠. 2021년 1월 7일에는 다국적 홀딩회사 루이비통 그룹이 티파니 앤코의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고요. 이제는 가장 거대한 패션 그룹에 소속되어 루이비통 그룹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 티파니 앤코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이너이자 모델 출신이었던 엘사 퍼리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오늘 목걸이가 속한 컬렉션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엘사 퍼리티라는 인물을 가볍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사 퍼리티는 1974년 티파니 앤코에 합류한 모델 출신의 디자이너로서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습니다. 1940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복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디자인과 패션에 관심이 많아 디자인 공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패션 쪽에 특히나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젊은 시절 뉴욕으로 넘어가 모델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유의 감각을 살린 주얼리 디자인들도 같이 하게 되면서 경험을 쌓아갔고요. 그녀의 첫 컬렉션이 출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았고 특히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와 같은 디자인은 패션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보틀, 오픈아트, 빈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며 주얼리 디자인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홈 컬렉션 분야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우아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공했고요. 엘사 퍼리티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영국과 미국의 여러 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티파니에서도 인기 컬렉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제가 구매한 넥클리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쇼핑백부터 하나씩 구성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티파니 하면 모두가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는 예쁜 터카이즈 컬러의 쇼핑백이고요. 중앙의 유광에 로고가 티파니 앤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티파니를 구매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티파니의 쇼핑백이 패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접사로 이렇게 확대해보시면 미세하게 체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확인이 불가능해서 나름대로 가까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이네요. 이런 소소한 포인트 좋습니다. 손잡이도 적당히 쿠션감이 있는 패브릭 소재로 가벼우면서 화이트 컬러라 깨끗해 보이고 예쁘네요. 반지가 들어있는 케이스 역시 터카이즈 컬러에 티파니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빨리 열어서 안쪽을 살펴보죠. 영수증 및 보증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고요. 제가 선물로 전달할 거라 말하니 직원분께서 센스 있게 편지지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몇 장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손편지를 적어서 함께 줬습니다. 반지가 들어있는 이너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특별한 프린팅은 따로 되어 있지 않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게 바로 버튼입니다. 그럼 열고 오늘의 주인공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 넥클리스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는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옐로 골드, 로즈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인데 저는 따스한 감성의 로즈 골드를 선택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 펜던트의 크기에 따라 10mm, 7mm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가격대도 그만큼 변동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인, 즉 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가 18K 로즈골드로 이루어져 있는 줄은 매우 작고 섬세한 체인으로 엮여 있습니다. 참고로 체인의 길이는요 40.6mm로 평균 사이즈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에게 맞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목걸이의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 체인의 크기도 아주 작아서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마치 깃털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착용하시면 착용감이 정말 편하실 겁니다. 컬러감도 은은하게 로즈골드의 장점을 부각해서 예쁘네요. 옐로골드와 로즈골드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로즈골드가 차분하고 캐주얼한 이미지일 것 같아서 로즈골드로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옐로골드는 아무래도 더 밝아서 예물이나 포멀한 장소에도 어울릴 것 같았어요. 다음은 하트 펜던트를 살펴볼게요. 역시나 같은 18K 로즈골드 소재고요. 일반적인 대칭의 하트가 아닌 살짝 곡선미가 있는 라인의 하트입니다. 이름에 맞게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더욱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으세요. 만약 안쪽이 차 있거나 큐빅이 세팅되어 있다면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들어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딱 좋네요. 하트의 곡선이 참 우아하고 예쁘죠? 러블리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선물용은 물론 자기 만족으로 구매하시기에도 참 좋은 넥클리스 같습니다. 데일리로 착용하시기에도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하트 펜던트 모양도 튀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더 큰 하트를 가진 펜던트도 있는데 데일리로 부담 없이 깔끔하게 착용하기에는 작은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결정했는데 취향에 따라서 큰 걸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로즈골드 모델의 가격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티파니앤코라는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 부담이 적은 가격대에 18K 목걸이라 인기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리턴 투 티파니나 팔로나 그래피티를 비교해보고 최종 결정을 했는데 리턴 투 티파니나 팔로나 그래피티 같은 경우도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소화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취향이 이것들에 가까우시면 이걸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파니앤코라는 브랜드 밸류도 무시 못합니다. 우선 2030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티파니다 하면 일단 오케이니까. 제 여자친구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기쁘네요. 저도 여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이 있는데 다음에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티파니앤코의 엘사 퍼리티 컬렉션의 오픈아트 로즈골드 목걸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지만 정말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혹시 애인에게 명품 주얼리 선물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한번 티파니앤코 매장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캐니가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